여러분도 자주 경험하시겠지만 몇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의 주제가 아주 산만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물었어요. 이번 중국 사역 어떠셨습니까? 제가 대답을 했죠. 예,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곤명에 가서 소수민족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한 100년 전 어떤 한 선교사의 헌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 선교사님들은 정말 헌신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100년 전에 그 오지에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 어떻게 평생을 헌신할 생각을 했는지 참 대단합니다. 그러자 제가 대답을 합니다. 맞아요.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 거기에 이 선교사로 평생을 보낸 분들이 은퇴한 후에 모여서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꼭 한번 가볼만 합니다. 그러자 동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 제게 말씀하세요. 동부는 날씨가 참 좋죠. 제가 대답합니다. 특히 가을에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단풍은 절경입니다. 그러자 한 분이 말씀하세요. 단풍은 한국도 좋은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이 맞장구를 치죠. 맞아요. 고등학생 때 우리 설악산으로 수학여행 갔었는데 정말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또 다른 분이 말합니다. 나도 그때 수양에 갔었는데 내가 장기자랑에서 1등 했어요. 옆에 있는 분이 말씀하시죠. 집사님은 워낙 재주가 많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1등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은사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답을 하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냥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다른 분이 말합니다. 그럼 은사와 직분이 다 밀접한 관계가 있겠네요. 그런데 요즘은 이 직분이 명예가 된 것 같아요. 다른 분이 말씀하십니다. 예, 이번에 선한 청지기 교회에서 장로 선출한다면서요? 여러분 제 처음 질문 기억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런데 저는 중국 사역에서 경험한 일들이 듣고 싶어서 어떤 분이 했던 질문이었는데 동부의 선교사 마을, 동부의 단풍, 수학여행의 경험, 은사, 장로 선출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남자들은 어떤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든지 결론은 군대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학생 때 맞은 이야기 등의 영웅담으로 끝나고 엄마들은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든지 자녀 문제로 끝나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한국, 미국 정치 이야기로 거창하게 이야기를 시작해도 결론은 건강 문제로 대화를 끝낸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화의 주제가 산만해지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이 대화를 특정한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관해서 서로 토론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주제를 논하는 진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주 가벼운 한담을 나누고 있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담을 나누면서 가스핑을 하면서 어떤 한 주제를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도가 그냥 일상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한담을 나누기 위한 의도였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화의 내용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하자고 한 거니까요. 하지만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싶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꺼냈는데 대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할 겁니다. 알고 싶은 게 있는데,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데 그저 한담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마땅치가 않죠.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자기 말만 하려고 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꼭 하고 싶은 그 궁극적인 관심이 달라서인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남의 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서도 동문서답을 하게 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관심이 다를 때에도 사람들은 동문서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강력하면 내가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한 확신과 소신이 생기면 다른 이야기를 들어도 자꾸만 대화를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대화를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죠. 하지만 그 대화, 그 주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듣기에는 자꾸 딴소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대화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우화적으로 구원론에 관한 그 말로 해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회 정의적인 차원에서 본문을 해석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마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라바이, How can I attain eternal life?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목사인 저로서는 뭐 그렇지 않은 종교인들로서는 누군가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누가 그런 질문을 해준다면 더할 수 없이 고마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좀 시큰둥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 선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 선생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 이 왜 묻느냐는 그러한 의도인 것입니다. 역시 율법 선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왜 질문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재미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길을 알고 있을까 알지 못할까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시험을 한 것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가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시험은 정말로 영생을 알고 싶은데 그 답을 주님은 알고 계실까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사람인 걸 주님은 아시나?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의인인 것을 아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던 거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이 옳으니 가서 그대로 행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가 정말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의로운데 주님 내가 의로운 사람인 거 아십니까? 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그가 그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아니 너는 의인이 아니지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네 대답이 옳으니 가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이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세요. You must be born again. Just say yes. 그 복음에 yes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를 주라고 영접하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으니 나를 주라고 고백하고 나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게 정답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 대답이 옳으니까 가서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자기를 옳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질문을 하죠.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묻는 질문이 왜 자기를 의롭게 보이는 질문일까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있는 묻는 질문이 정말 구도적인 자세를 가지고 구도자적으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것이라면 그것을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구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알고 싶어서 깨닫고 싶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여자라고 묻는다면 그건 자기의 의로움을 보이는 게 아닐 텐데 이 율법 선생의 경우에 있어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이것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 것은 이 사람은 자기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서 영생을 받는데 영생을 얻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죠.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하라는 말씀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하는 것을 정의하기에 따라서 아주 쉬운 계명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이웃인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살인자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동성애자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은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세리도 이웃이 될 수 없었고 창기도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없었고 병자들도 장애인들도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과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벌을 내린 그 가난한 자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웃인가? 어느 정도 신앙적인 품위와 그리고 또한 인격적인 수준이 맞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 그냥 구제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들은 내가 섬겨주어서 도와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내 삶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우리 하자고 말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나와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그런 그 영적인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보다 쉬운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같은 유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를 쓰고 유대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들을 도와주기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이웃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받은 특권을 그저 나누어 준다는 정도에서 그들은 선행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물었던 율법 선생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대답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사실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를 생각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그럴듯해요. 그렇죠?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면 사마리아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돕는 거고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지나간 게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이었겠다는 가능성이 조금 더 크기는 하지만 성경에는 어떤 기록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사실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일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이었어도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생긴 일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이 길은
험하기로 소문난 길입니다. 산악지방이기도 하고 강도들이 많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던 그러한 길이었는데, 그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앞으로 제사장이 지나갔고 그 앞으로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일반 사람들, 일반 유대인들이 아닌 이 레위인과 그리고 또한 그 이 제사장이라는 종교인들을 주님께서 설정하신 것이 저는 굉장히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면 그 당시 여리고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제사를 마치고,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그것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종교적인 의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없죠. 굉장히 어찌 생각하면 불쌍하다 여겼을 것이고 두려운 마음 생겼을 겁니다. 마음으로는 굉장히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너무 피곤했을 겁니다. 너무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라 제사장과 그리고 또한 레위인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정을 하셨다면 이건 단순히 그냥 피곤해서이거나 두려워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정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이웃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린 겁니다. 그냥 지나쳐 버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종교적인 의무는 다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했던 사람들이고, 종교적인 그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재미있는 것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 끝에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는가? 라고 반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주님의 질문이 상당히 예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고 묻고 있는 그 이 율법사에게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는가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라고 묻는다면 교회가 어떤 대답을 할까요? 마음이 맞는 사람, 학벌과 수준이 맞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천박한 대답처럼 들리기도 하겠죠. 현실은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식의 그 이 누가 우리 이웃이냐,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차원을 벗어난 사람들이라도, 뭐 벗어난 사람들이라면 누가 이 우리의 이웃입니까라고 말하면 아마도 거의 많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아픈 사람, 노인들, 우리의 이웃이죠. 대답할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는 그들을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질문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느냐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요.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그런데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와서 희생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웃이, 가난한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죄인들과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과 악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교회를 한 번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려운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는데 정작 그들은 우리를 교회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어요. 선행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열매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그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선행이 믿음의 결과라는 말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선행을 보여야 할 절대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아서 선행은 일종의 선택처럼 간주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서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율법사의 대답에 질문에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치 동문서답 같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화적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우화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화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상처에 기름을 발랐다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치유하신다는 말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갔던 여관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여관 주인에게 동전 두 개를 주었는데 그 동전 두 개는 신약과 구약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관 주인은 당연히 목사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주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한 주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성령을 통해 거듭나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목사가 가르치는 신구약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기발하죠. 하지만 이런 우화적인 해석은 근거가 좀 희박합니다. 동전 두 개가 신약과 구약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동전 두 개가 콩나물과 밥을 의미하는지 뭐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관이 교회를 가리킨다는 말도 그렇다게 들릴지는 몰라도 본문에는 그런 힌트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미로를 찾아가듯이 답을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를 묻고 있는 이 율법학자에게 하신 그 대답의 연장이라고 본다면 인류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 답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여기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럴듯하고 일관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소외된 사람과 아픈 사람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러면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동문서답입니다. 주님께서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를 모르셨을 리 없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닐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셨다면 저는 여기에 주님의 의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주님의 대답이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이유가 어쩌면 영생의 가치 그리고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의 의미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생활을 하면서 기득권 안에서 어느 정도 종교생활이 익숙해지고 편해진 상태에서 이제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래서 그 컴포트존을 벗어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영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을 주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런 방식은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아주 많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을 나에게 주어서 다시는 물길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세상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늘입니다. 그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화가 다르죠.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고, 니고데모는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그냥 이 적어도 율법 선생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모태로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로 지금 하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들과 하는 대화가 동문서답처럼 들렸습니다. 그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관심의 차이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니고데모의 그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땅에서 잘 살고 복받고 형통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넉넉하고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뛰어나고 탁월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다 훌륭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잘 살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했죠. 저는 누가복음도 요한복음 못지않게 동문서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차이 때문에 동문서답이 있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 된다는 것의 의미 때문에 동문서답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젊은 관원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만큼 성공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유대인입니다.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대답이 뭐였죠?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그는 대답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다 지켰구나. 하나가 부족하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주님께서는 가진 걸 다 팔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다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주님께 돌아오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것이고 내가 혹시 토색한 것이 있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짐작하기를 세리장쯤 되었다면 토색한 게 워낙 많을 테니까 네 배로 갖고 났으면 남은 게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비약이죠. 주님께서 그에게 그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 게 맞았을까요? 절반 같은 소리 하신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젊은 관원에게는 다 팔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삭개오에게는 오히려 그에게 구원이 내게 임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있는가 묻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동문서답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젊은 관원에게, 그래서 내가 모든 율법을 지켰으니까 내가 이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의 의도는 결국은 네가 영생의 가치를 아니? 그 질문입니다.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를 수 있을 만큼 영생이 귀할까? 영생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고 그것이 내 생명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져야 되는 그냥 하나의 에디션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영생을 얻으려면 다 버려야 하는데 할 수 있을까? 결국 주님의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이유는 영생에 대한 진지한 의미 아니면 진정한 그러한 그 고민과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심각함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냥 인생을 조금 더 즐기고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묻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오히려 영생의 가치를 내가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관을 바꾸어 놓는 것, 전에는 기득권에 있으면서 세상에서 안정되고 편안하게 산 것이 최고의 성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아깝지 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고백을 붙들 수 있고 이 고백에 진실할 수 있는 거, 이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경험할 것이고 우리는 고난과 가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힘이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전도를 하기 위한 상술 때문이었을까요? 믿자야 본전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건 믿자야 본전이다. 손해볼 거 없잖아요. 천국이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뭐 크게 손해볼 건 없어요. 교회 그냥 가끔씩 나와서 교회 나와도 그래도 뭐 교회가 이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TV에서나 볼만한 연예인 같은 그러한 목사의 그 모습 외모를 여러분들이 보고 즐길 수 있다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TV에서 무슨 뭐 잘생긴 영화 배우 보는 것보단 좀 낫잖아요. 제가 그러죠. 선한 청지기가 정말 좋은 교회네요. 믿자야 본전인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은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망한 자다. 하지만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자다. 이게 생명의 가치예요.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너무도 소중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의 가치를 그리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있어서 좋은 것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엉뚱한 대답을 다 팔아 그리고 날 따라야지 라고 대답하시는 것처럼 들린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은 채 우리가 나누는 영생에 대한 담론들은 환난 중에 감사하고 풍성함의 사명을 느끼고 약자에 대해서 긍휼함을 느끼게 할 만큼 강력하지 않은 철학적 사변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교세 확장, 교회 성장이라는 천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복음의 은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서 내 가진 걸 다 팔아도 괜찮다고 말하려면 하는 이 복음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어느 때는 상당히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도 이 땅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저는 현대교회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도 예수 천당을 외쳤고 아무 곳에서나 전도지를 들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그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무진애를 썼습니다. 전도를 한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한다는 것에 저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어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믿져야 본전이고 잘 되면 복받고 형통하고 이 땅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되는 것, 그래서 대접받고 잘 사는 것이라면 영생의 가치를 말하지 않은 채,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영생의 가치를 말하지 않은 채,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영생의 가치를 말하지 않은 채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한 것, 그리고 그 방법을 말한 것,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말입니다. 영생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내지 않는 것, 세상의 기준대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것,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10절에서 이 상태를 가리켜 은혜를 헛되이 받은 상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좀 길기는 하지만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3절부터는 제가 그냥 혼자 읽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냐? 그 내용을 잘 보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 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말을 그래서 저의 모토처럼 생각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에도 엄청난 탐욕과 자기 의의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 재미 유학생 수련회 코스타라고 하죠. 그 코스타의 그 세미나 강사로 22년 전에 처음 참석했을 때 전체 집회에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저에게는 정말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이 선망의 대상인 분들을 직접 만나니까 꼭 연예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코스타에서 자주 하던 말, 가장 자주 하던 말 중에 하나가 코스타에는 주강사가 따로 없어서 모두가 다 주강사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참석자들의 주목을 끄는 강사는 항상 있었어요. 그들이 주강사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싶어하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조그마한 세미나 클래스에서 제가 세미나 강의를 했지만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그래 내가 제야의 실력자가 되자.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볼티모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힘들게 그리고 작게 목회하고 있는 무명의 목사이지만 실력만은 최고가 되자. 그래서 저는 의지적으로 저를 튀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는 인정받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 새벽 2시까지 새벽 3시까지 학생들을 상담하고 학생들을 만나고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의 목표는 드러나는 스타가 아니라 무명이지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예와 이름을 좇지 않고 오직 실력만을 추구함으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주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그러나 그것도 세속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경건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데 제법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너무 검소하고 너무 티를 안 내어서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재벌가의 자녀라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무명함을 빛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유명함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검소함을 빛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부요함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알아주는 사람, 알려져 있지도 않고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를 알아봐 주었을 때 무명함은 의미가 있고, 쓰거나 자랑하지는 않아도 언제나 쓸 수 있는 소유로 인한 여유가 있을 때 그 아무것도 없음은 경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겸손하게 섬기고 싶으면 일단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말입니다. 일단은 성공해야 겸손히 섬길 수 있다 말합니다. 낮고 천한 사람이 섬기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마땅한 도리입니다. 돈이 많은데 검소하게 사는 것은 미덕이지만 돈이 없어서 검소하게 사는 것은 궁상입니다. 내 이름은 몰라도 내 설교를 들으면 탄성을 낼 수 있고, 내 행색은 행색을 보면 무시하지만 내 명함을 보면 주눅이 들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낮은 자세로 섬기는 그러한 삶, 저는 이것을 세련된 기복주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가치를, 한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의 소유이고 그의 감추어진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의 죄성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저는 그곳이 바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해서 설교를 들어보면 내용이 없고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굉장하다 싶었는데 사실은 허영임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 이 세상에서 드러내어서 위세를 드러내 떨지 않는 실력과 능력자들은 그 존재 자체로 어쩌면 세상을 좀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저는 그 탁월한 인품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일까 하는 데는 고민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비록 내가 추천서는 없지만, 사도들의 추천서는 없지만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탁월한 사도였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한 말씀은 바로 이런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단순히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합당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합당한 삶의 자세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 이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단순한 지적인 동의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격을 공짜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므로 이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들어가는 공짜 은혜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왜 싸구려 은혜일까? 그것은 그 가치가 이 땅에 있는 그 풍요로움에 못 미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영생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 육신으로 사람을 취하는 것, 당시 일부 교인들이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의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은 신빙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 당시 교회가 종교적인 형태는 갖추고 있었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치의 왜곡은 이 교회를 분리시키고 사람을 차별하게 만드는 매우 심각한 구원에 반하는 행위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거짓 선생에게 속아서 넘어가서 그렇게 했던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천국 가는 건 천국 가는 거고 이 땅에서는 또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인생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고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제 안에 내가 울었던 시간들, 내가 속상했던 시간들, 그리고 내가 분노했던 시간들의 거의 대부분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이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열심히 목회하는데 왜 교회가 크지 않지? 열심히 사역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지?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상당히 품이 있는 세련된 모습으로 무명한 자처럼 살았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했는데,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진정한 가치를 좀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섭섭해서 화가 나고, 그것이 섭섭해서 억울하고, 제가 웃고 좋아하고 들뜨고 흥분했던 순간들은 그렇게 모를 줄 알았던 것을 사람들이 알아준다 생각할 때였습니다.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라서 내 목숨을 걸거라도 이 사랑과 이 은혜와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평생을 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첫 시간, 그 마음을 내가 놓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라는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만들고 나를 웃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세속적인 가치관인데 아주 그럴듯하게 미화되어서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인정받기를 원했던 세상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 은혜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요, 무명한 자요, 가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겸손하게 행한다는 고백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닌 그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삶의 질을 결정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래 보여도 사실은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니까 우습게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정말로 보잘것없어서 여기저기서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도 나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 그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요구되는 일상에 있는 필요한 것들의 가치를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금욕적으로 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필요한 것들이 기는 하지만 우리가 소유한 그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없는데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데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의 가치가 너무 커서. 13세기 최고의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쿠에나스는 아주 화려한 가문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는 어릴 적부터 그런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에 마음이 끌리지 않았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수도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에는 수도사가 된다는 것이 최고의 영예였기 때문에, 큰 명예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큰 수도원의 원장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쁜 일이 아니겠다 생각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머스는 탁발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거지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너무 실망한 아버지 그리고 형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를 골방에 가두었습니다. 때로는 골방에 가두어두고 때리기도 해요. 어느 때는 화려한 여인들,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과 화려한 것들로 그를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런 유혹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들과 화려한 것들로 유혹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때는 골방에 가두어서 아주 힘들게 만들기도 했지만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쿠이나스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은 부잣집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자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 그는 13세기 가장 유명한 최고의 철학자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철학자요 신학자가 되었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았어도 그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무명하지만 유명하게 만들고, 근심 가운데 있지만 기뻐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드는 그것은 감추어진 실력이나 재력, 가능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생명입니다. 한번 여러분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면 이 은혜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으며, 은혜보다 더 강력하게 부함과 가난 중에 감사하며 섬김의 삶을 살게 만드는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이 교만한 선생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회 정의를 실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선행이 영생에 영생을 얻는 자격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대답은 종교적인 기득권 안에 있으면서 그 신분과 지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줄 알고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종교적, 재정적 혜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가치는 그런데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는 그 이 말씀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변화된 가치관, 나누어 주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이 확실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초기 교회는, 초대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찌 생각하면 그만큼 사는 게 단순했다 싶기도 한데, 한국 기독교 초기의 신자였던 강화 홍의 교회에 종순일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1900년대 종순일 씨라고 하는 분이 그 이 강화 홍일 교회의 교인이었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18장을 하루는 읽는 중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를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자기가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는 자기에게 빚졌던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그들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에 관한 기사가 1900년 6월 6일자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강화 홍의교회의 교우 종순일 씨가 자기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심을 깨닫고 무한 감사하며 또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스스로 가로되,
하나님께서 나의 천만냥 빚을 탕감하여 주셨으니 나도 남이 내게 빚진 사람들을 모두 청하여 놓고 성경 말씀으로 연설하여 전도한 후에 빚준 문서를 그 사람들 앞에서 즉시 불을 놓으니 탕감하여 줌을 입은 이들이 크게 감복하여 영화를 하나님께 찬송하고 서로 공론하되 세상 사람이 백지 없는 빚도 있다 하여 갓 긴 취급 취물 하거늘 예수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에게 적선하니 참 거룩한 일이라 한다더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아마 사람들이 종순희 씨를 찾아가서 물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얻은 그 생명은 뭡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영생의 가치는 모든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고 약자를 위해서 울 수 있고 환난과 고난 중에서 참을 수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주님의 편에 설 수 있고 더 나은 신분과 조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주님의 동문서답을 계속 묵상해보고 혼자 생각해보았습니다. 교인들이 물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복잡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자꾸 낙심이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요. 언제쯤이면 하나님께서 내 상태를 좀 회복시켜 주실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파서 너무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나를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두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내 인생은 되는 일이 이렇게 하나도 없고 우리 아이들 자녀들은 왜 이렇게 버겁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대답이 동문서답입니까? 이 대답이 동문서답입니까? 아니면 이게 정답입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너무 아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왜 이렇게 나는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왜 이렇게 힘든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확신과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정말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더 나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함부로 자랑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나누어야 되고 섬겨야 되겠죠. 물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야 하고 실제적인 실천을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단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선을 행할 이유이고 동기이기 때문에 영생을 선행과 함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행은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방법일 뿐입니다. 영생의 가치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복음이 어떻게 사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 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약자와 여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 땅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설명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포기할 수도 놓을 수도 없는 세상의 가치를 과감히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의 편에 설 수 있었고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기득권과 안정을 결코 누리려 하지 않았다면, 예수 때문에 그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누가가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누가가 이방 세계를 향하여서 이게 그런데 예수가 정말로 주가 아니란 말입니까?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한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파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외로운 자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고 무시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그들을 감싸 안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 나라를 가능하게 한 이 예수가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까? 누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저는 사회 구원이 아니라 복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가를 말하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 현실적으로 당장의 그러한 그 이 경제적인 문제들과 배고픔들, 그러한 그 곤란한 상황에 있으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왜 나에게 아무 답을 해주지 못하는가라고 물을 때,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목회를 한 이후에도 저는 여러 많은 교인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청년들을 보면서 저에겐 답이 없어요.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죠? 정말 살 자신이 없어요. 그런 청년들에게 제가 답이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었던 말은 그럼에도 저는 제가 믿고 있는 정답,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 가치가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